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고시리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깊은 벽화가 옛날부터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찰을 보수할 때 벽을 허물어 옛날에 그렸던 소중하고 귀한 옛 벽화가 없어지고, 금세 다시 그린 벽화가 대부분인 점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새로 그린 그런 벽화에도 귀한 뜻은 역시 담겨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그림이 시사하는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고시례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묵대사라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조 인조 때의 승려이며 이름은 이록이라고 하고 김제 불거촌에 거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에게 남다른 효성을 쏟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띠서 사방으로 던지며 고시례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고시례는 진묵대사의 어머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어머니 해야 되지 고시례 하고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좀뭐좀 이상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설에는 옛날에 아주 불쌍한 할머니가 집도 절도 없이 들판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농사철이 되어 들에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불쌍한 할머니를 꼭 불러서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띠서 사방으로 던지며 고시례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고시례는 그 불쌍한 할머니의 이름이랬다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에, 인간들의 농사짓기를 가르쳐주고 처음 그 종자를 발견했던 고시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뜻에서 고시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덜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조금 띠서 고시네 하고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동 지방에는 고시래 하지 않고 고시네 합니다. 혹은 집에 있을 때 이웃집에서 뭐 별식을 하거나 잔치가 있을 때 떡이나 기타 음식을 가져오면 먼저 마당으로 음식을 던지면서 고시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올게 91살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그립고 할아버지가 그리는 마음은 젊은 사람들과 젊을 때와 똑같습니다. 고시례 전설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은 고시례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